해서 충청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충청도에는 중부지방이라고 해서 농악군들이 가장 많았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송순갑이라고 하시는 전설 같은 쇠잡이가 계셨는데요. 그분은 작고하신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송순갑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명인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쇠가락과 놀이를 아주 어려서부터 온전히 전수를 받으신 김복만 명인께서요, 송순갑 선생님의 흙냄새가 나는 쇠가락을 보여주실 겁니다. 다르르르 넘어가는 쇠가락과 또 날렵한 버슴새가 일품인 김복만 명인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